안녕하세요, 장희택입니다. 현대 스타리아 드디어 나왔습니다. 사진 딱 공개됐는데, 아이고, 우주선. 그냥 우주선이야, 그냥. 와, 우주선이에요. 우주선인데 뭐 새로운 게 없어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영상 두 번이나 올렸잖아요. 이 두 번이나 올리면서 저희가 이걸 막 풀었더니 이게 딱 공개되니까 이게 할 말이 없네. 이게 스타렉스 역사 뭐 이런 거 해야 되나? 미디어 오토. 제가 전에 스타리아 영상 두 개 통해서 스타리아의 디자인에 대해서 대부분 다 설명드렸어요. 요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, 요 스타리아의 디자인은 아이폰 같은 디자인이다,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요게 아이폰처럼 아주 심플하게 그냥 한 덩어리처럼 조약돌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한 디자인이다. 이게 괜한 기교를 넣지 않고 그냥 심플함 그 자체를 쫙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했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. 이렇게 뺄 수 없을 때까지 뺀 아주 심플한 디자인, 이렇게 하는 게 쉬워 보이죠? 훨씬 어렵습니다. 이게 디자인 좀 해본 디자이너들은 다 알 거예요. 아, 심플한 디자인이 제일 어려워. 요거 다 공감하실 텐데, 디자이너들이 다 이런 얘기 해요. 야, 누군 뭐 심플한 거 뭐 좋은 거 몰라서 못한 줄 알아? 그게 안 되니까 안 되지. 심플한 디자인이 힘들어요. 심플하게 디자인하면은 그냥 심플하게만 딱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, 심플하게 해놓으면은 퀄리티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도드라져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려면은 이 퀄리티 이런 거 단차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. 그게 안 되니까 여기 라인 집어넣고 여기 라인 집어넣고 캐릭터 라인 집어넣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막 주접주접이라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. 근데 이 스타리아 디자인 딱 보세요. 창문 단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딱딱 맞춰가지고 이 심플한 디자인을 딱 살렸잖아요. 딱 보면 그냥 우주선이 아니라 딱 보면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아주 심플한 디자인, 이런 거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유,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단차를 거의 승용 차 수준으로 맞추고 막 유리창 요거 갭 안 나게 하려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막 뭐 이런 고생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네요. 이상엽 전무도 요 스타리아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디자인 중에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뭐 벤틀리에서 했던 거 뭐 쉐보레에서 했던 거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이 스타리아 디자인이 가장 많이 노력했다 그래요. 그래도 이분이 전문대, 그 디자인 디렉터인데 이분이 다 이렇게 막 뭐 설계 이런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이거 막 단차 0.1mm, 0.01mm 막 이런 것까지 다 회의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 만들어야지 이 심플한 디자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, 괜히 심플하게 했다가 오히려 허접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. 심플하게 보여서 깔끔하게 보여서 근사하게 보여야 되잖아. 이런 거 해내기 위해서 도장 퀄리티 이런 것까지도 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힘들죠. 스타리아는 초반부터 이 우주선 같은 컨셉, 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컨셉으로 시작이 됐어요. 우주선 딱 보면은 그냥 한 덩어리잖아요. 예, 우주선 다들 보셨나? 하여튼 우주선처럼 생기려면은 이렇게 심플하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그냥 우주선처럼 보여요. 하여튼 처음부터 스타리아의 컨셉트는 이거였어요. 굴지의 대한민국의 대기업에서 이렇게 혁신적인 디자인 내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. 뭐 이런 거 혁신적으로 뭐 하자 그러면은 현대 다닐 친구가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뭐 혁신적으로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야, 너 뭐 헛소리 삑삑하고 그냥 너 아직도 여기가 학교인지 알아? 뭐 이러던 회사 시절에 저는 다녔었거든요. 아, 진짜 혁신적인 회사가 된 것 같아요. 예전에 현대기아차는 극도로 그냥 안전빵, 군대 갈래? 현대 갈래? 그러면 군대 간다 그러는 정도로 군대보다도 더 구태여한 그런 조직이었는데, 이 조직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지? 요즘에는 이 최고 임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그냥 도전! 도전! 막 이러는 분위기예요. 이런 게 대기업에서 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하나 남겼어요.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남겼는데, 현대자동차가 되게 미래적으로 바뀌었다. 대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현실에만 머물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욕을 안 먹을 것 같다. 이렇게 딱 글을 남겼어요. 글을 남겼더니 갑자기 루크동코볼케 부사장님이 댓글을 달았어. 고마워 테드. 이 테드는 제가 이분 만나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뭐 내 영어 이름이 테드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이분이 이렇게 영어로 뭐 남겼는데 영어로 너무 어렵게 쓰셨어. 영어로 남기신 거를 제가 막 번역기도 돌리고 막 이렇게 봤더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재미있었다라는 말도 있고, 하여튼 이게 전부가 아니다, 더 있다, 뭐 이런 암시 같은 거를 남기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너 그게 무슨 말이야? 이거 나 좀 더 설명을 해도 너 말은 너무 어려서 모르겠어. 막 이렇게 답글을 남기면은 부사장님이 허허 이거 참 이 녀석 보기에 이거 당돌한 녀석이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
가지고 그냥 제가 땡큐 고마워 이렇게 해서 그냥 예, 그냥 끝냈어요. 참고로 요 제 페이스북에 요 글 예, 동코볼케 부사장님이 댓글 길게 남겼던 요 글에 이상엽 전무님은 그냥 좋아요만 누르셨더라고요. 뭐 한마디 좀 하시지 한글로 좀. 디리리 스타리아의 그 공식 보도자료 여기에서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적용했다. 인사이드 아웃. 아, 또 무슨 문자 나왔어요 또. 그래서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보면 스타리아는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테마 인사이드 아웃이 반영된 차량이다. 인사이드 아웃은 실내 디자인의 공간성과 개방감을 외장까지 확장한 개념이다. 아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. 보도자료는 언제나 이렇게 무슨 뜬구름처럼 몽실몽실하게 해가지고 잘 안 잡히게 일부러 쓰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뭔가 상상을 하게. 스타리아는 길이가 5255, 폭 1995, 높이 1990. 요거 카니발이랑 비교하면은요 10cm가 길어요 스타리아가. 그리고 폭은 똑같아. 근데 높이가 25cm는 높아요. 네, 벨트라인도 조금 높고 해도 높이가 25cm는 높습니다. 네, 휠베이스는 보도자료에서 말은 안 했는데 아마 3m가 약간 넘는 요 휠베이스는 아마 같은 것 같아요. 카니발의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. 아마 휠베이스는 똑같을 것 같아요. 딱 봐도 옆유리창이 상당히 넓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옆유리창 넓은 이유 이렇게 막 얘기했으니까 요 영상 참고하시고요. 이게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넓은데 안에는 또 그렇게 넓진 않아요. 안에 실내 내장재는 조금 그거보다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. 1열은 유리창 넓이가 다 이렇게 안에 내장재도 일치하는데 2열은 안에 내장재는 조금 더 올라와 있고 3열은 그거보다 좀 더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냥 안에 딱 앉으면은 경치 보이는 개방감은 지금까지 타본 어떤 운송수단보다도 최고예요. 그냥 무릎이 보여. 그냥 무릎이 안 앉아봤습니다. 예, 안 앉아봤어요. 큰일 날 뻔했어. 사실 유리창을 넓게 하는 디자인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. 자동차 회사들이 유리창 넓게 하는 거는 조심스러워하죠. 왜냐하면은 유리창을 넓게 하면 철판은 줄어들죠. 이 철판이 차체 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이 철판이고 유리창은 이 철판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유리창을 넓게 하면은 철판이 줄어드니까 작아진 철판 가지고 차체 강성을 만들어야 돼. 거기다가 이 넓은 유리창까지 딱 붙여놔야 돼. 그러니까 이 차체 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잡기가 유리창 넓게 하면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막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유리창 넓게 하는 디자인은 잘 안 해요. 개발했다가 이거 뭐 잘못되고 뭐 차체 뭐 내구성 테스트해서 자꾸 여기서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나고 뭐 달그닥거리는 소리 난다 뭐 자꾸 나오면 어떡해.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. 야 이거 안 돼. 이거 하다가 이거 한 만 킬로 됐을 때 여기서 소리 나오고 그러면 또 리콜 해가지고 또 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뭐 회장님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고 그래야 돼. 이게 다 안 해요.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거를 했어. 네, 지켜봐야지 뭐. 문제 있는 점도 지켜봐야지. 하여튼 유리창 넓게 하면은 뭔가 탈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아져요. 그리고 원가도 더 올라가요. 왜냐면 유리창이 넓어지면은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. 햇빛 많이 들어오면 안에 내장재나 이런 것도 좀 더 고급을 써야 돼요. 왜냐면 햇빛이 막 들어오면은 열이 막 한 땡볕에 세워두면 열이 막 안에 막 올라가잖아. 그러면 안에 내장재가 거기에 변형되고 뭐 자외선에 이게 뭔가 색깔이 변색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. 예, 이런 거 다 방지를 하고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고급 내장재를 써야 돼. 다 원가가 올라가요.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. 현대자동차 했어. 지켜봐야지 뭐. 하여튼 이 스타리아 디자인 보면은 현실에만 머물다가 어쩌고저쩌고 요런 욕은 안 먹을 것 같아요. 최소한 스타리아는 그냥 스타리아와 스타리아 라운지 요 고급 모델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. 두 모델이 생긴 것도 약간 달라요. 그냥 스타리아는 헤드램프도 좀 작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그냥 보디 컬러로 되어 있고 테일램프도 좀 작고 그냥 상용차 느낌으로 그냥 스타렉스 후속 요런 걸로 되어 있는데 스타리아 라운지는 요거는 카니발 경쟁 모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요거는 7인승과 9인승으로만 나오는데 이게 헤드램프도 좀 더 넓고 여기에 8개짜리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부리색으로 딱 고급스럽게 뒤 테일램프도 좀 더 큼직하고 휠도 멋있어.
하여튼 프리미엄한 이미지, 고급진 이미지로 나왔습니다. 실내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스타리아는 그냥 스타렉스 후속 분위기의 실내예요. 딱 봐도 렌더링 같은데 이게 딱 인조가죽 같잖아요. 그리고 수동 기어도 달려 있고요. 예, 자동 기어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버튼식 기어는 아니고 드드득 드드득 하는 자동 기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. 제가 봤었던 거에 이게 드드득 꿈에서. 예. 계기판도 일반 모델은 여기 위에 계기판 위에 이렇게 햇빛 가리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그 계기판 그래픽이 그냥 그 스타리아 라운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제가 봤던 거는 이거 바늘식 계기판으로 된 것도 있었거든요. 아마 일반 모델은 바늘식 계기판에 가운데 LCD 화면 조그만 거 들어간 거 정도가 아마 들어가는데 아마 요거는 그냥 렌더링이라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스타리아 라운지는 전자식 계기판 이렇게 10.25인치, 10.25인치 이렇게 들어가고 이 위에 햇빛 가리개 같은 거 없죠. 예전에 우리 투싼 설명해 드릴 때 이 계기판에 앞에 반사 덜 되는 필름 붙여가지고서 반사가 덜 돼서 이게 뒤에서 햇빛이 딱 해도 잘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아마 그 기술 그대로 들어간 것 같고요. 그리고 버튼식 그 변속기 여기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9인승은 2열 시트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요. 이렇게 회전해서 2열 시트랑 3열 시트를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을 수 있죠. 카니발도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카니발은 우리나라에는 이게 안 들어오고 해외 수출하는 것만 7인승에 그 2열 시트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. 우리나라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. 9인승 모델의 2열 시트는 이렇게 180도 돌아가더라고요. 예. 그래서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마주보게 이렇게 해서 라운지 느낌이 딱 나올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. 예전에 저희 아버지 그 봉고 코치 갖고 계실 때도 이 2열 시트가 이렇게 뒤를 보게 해가지고 마주보게 할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 어디 놀러 갈 때 되면은 친척들이랑 여기 마주 앉아가지고 이게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 9인승 사시면 아마 이렇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. 예, 그리고 뭐 베이비시트 할 때도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7인승 모델은 발받침까지 쭉 나오는 아주 고급 시트로도 할 수가 있고요. 참고로 뭐 11인승 모델이나 3벤 여기는 가운데 1열 시트의 가운데가 시트로 됐다가 이렇게 내리면은 수납 공간으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5벤 다섯 명 타는 밴, 그러니까 2열 시트까지 되어 있는 밴도 있는데 요거는 앞 시트에 요거는 이제 승객석으로 되지 않고 예, 앞에 두 명 앉고 뒤에 세 명 앉고 하는 그리고 뒤에는 화물로 되어 있는 5밴도 나옵니다. 현대 스타리아는 25일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된다고 해요. 그리고 그쯤 해가지고서는 구체적인 가격표 같은 게 이렇게 적혀있는 사양표, 뭐 옵션표 이런 것도 나오겠죠. 요때 제가 뭐 엔진 사양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붙들려가요. 조심해야 돼.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25일날 또 제가 영상 다 올릴게요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미디어 오토.